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PI를 우리가 지난 주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아직 반응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의 또 환율, 통화 시장의 흐름도 오늘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일본 시장이 해양의 날로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낼지 일단은 뭐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야기에 해석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향방을 오늘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장 출발 준비해줄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곰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또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뽑아보겠는데요. 자, 주말 사이 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네, 관련된 뉴스는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된 거가 네.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포인트가 뭘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에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이런 높아진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다. 특히 살짝이라도 충족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그렇게 미국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따른 변화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좀 더 그에 따른 변화가 좋았을 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 얘기입니다.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이오주 강한 모습들로 봤었을 때 올라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있는 상황인들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바이오주가 강한 시기를 보게 되면은 12월, 2월, 7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서 7월 같은 경우 특수성이 좀 있는 부분들과 함께 변화가 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추세 흐름들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이오주를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고 잘 가는 추세가 한 번에 또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을 잘 대처 못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굳이 많이 오른 바이오주를 지금이라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AI 의료 관련된 쪽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를 어떤 대안으로 보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시는 것도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화장품주 관련된 쪽들 다시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면서 좀 하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또 같이 이어질 16일, 17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도 KB2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이고 계속 확장세로 들어간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또다시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실적 시즌 기대치에 걸맞은 실적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의료 A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재반등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주말에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그리고 M7이나 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금리나 가능성에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주도주로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이제 강달러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일부 특정 종목들만 오르던 분위기가 이제는
중소형주라든가 다양한 좀 업종과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중국의 삼중 이제 전회가 좀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또 어떤 형태로 또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쪽인데요. 아무래도 AI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지켜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SW 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진단 쪽이죠. 빅데이터를 이용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이제 진단 부분들을 의사분들이 하시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보조해서 이제는 AI 쪽에 AI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랐던 지난주에 뷰노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코어라인 네. 딥노이드라든가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거기에다 지금 현재 AI 신약 개발 분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해서는 이제 브루노이라든가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이 두 종목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한다면 15년 정도 이제 개발 기간이 걸리는데 신약 물질 개발에만 해도 5년 정도 걸립니다. 이 5년 정도를 좀 많이 단축시켜서 최근에 7, 8년까지도 신약 개발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AI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좀 두 가지를 딱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이랑 이제 통신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석유화학이라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순위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LG 화학입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25위 정도 하는, 국제적으로 25위 정도 하는 회사가 이제 롯데 케미칼인데, 두 회사의 좀 실적 변화라든가 앞으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석유화학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리고 통신 쪽,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단기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